사실 여기 인생밥상 나오면서 핫세 누나의 요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. 아, 왜냐면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. 맞아. 네. 누나의 감상은 이게 무병의 술병이었어요. 네? 맞지. 나와. 아니, 아까워, 나와. 아까워. 한 번에 먹기 아까워. 와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핫세라고 합니다. 남순이, 김성태님, 김민교님 원기 회복하시라고 전복 버터구이랑 돼지고기 김치 두루치기랑 김성태님 별명이 낙지 대가리련이잖아요. 오징어가 타우린에 좋아서 낙지 사촌으로 오징어 묵국이랑 그렇게 준비했어요. 제가 한 거예요. 누가 봐도 제가 한 거예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먹이기 전에 약간 토크 좀 하려고. 야 이거 OX 봐 이거 여기서 많이 보던 남순식인데 남순식. 네. 첫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. 자, 하나 물어볼게요. 점점 세지는 거 맞죠? 점점 세지죠. 아, 예.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서로 까는 거보다 훈훈하게 가고 싶어요. 그런 건 남순형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희는 싸우고 싶어요. 자 그럼 우리 사실 친해진 게 신기하다. 하나 둘 셋. 당연히 우죠. 이런 말은 했어, 남순혁이. 보라는 보라팬, 그 다음에 백은 백은팬, 롤은 롤팬. 우리끼리 하면 시너지가 나온다. 아, 나온다. 맞아, 맞아. 성교남 케미가 너무 좋다고. 억지로 합니다, 억지로. 오늘도 억지로 한 거야. 맞아, 맞아. 전부 민심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, 거야. 지금 민심 만들어놓고 36시간을 내려가. 36시간을 내려가. 근데 솔직히 너도 방송이 모방족 빼고 뭐 컨텐츠 없잖아요. 육아복 원틀 뭐라 그랬나, 지금? 니도 없잖아, 막말로다가. 다음 질문 또 주세요. 다른 두 사람에게서 빼앗고 싶은 부러운 것이 있다. 김성태한테 부러운 거. 김성태의 김성태의 재력 인정. 어쩐지 내가 딱 성태 들어오는데 당당함이 느껴지더라. 뭐야 왜 그런지 알아? 망하면 나 뜨면 되거든 이제. 남순혁. 없습니다. 아 이거. 세 번째 질문 주세요. 나 말고 다른 두 명은 BJ 아니었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. 성태는 왜 X를 들었어? 아, 한국 웨이터. 네. 웨이터 이름 날렸습니다. 네. 저분은 올해도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. 네. 당연히 좋댔어요. 배달이라도 했을 거예요. 난 뭐 했을 것 같아? BJ 되기 전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묵직하게 이제 범죄자 이런 관상을 잡지 않았어요. 관상은 네가 더 범죄자야. 다음 질문 또 주세요. 내가 사실 각 분야마다 배그, 롤, 보라 대표하는 BJ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해 본 적 없다. 쉽게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. 나 심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누군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저는 그냥 가 이렇게 있다가 이상호가 마침 군대가 간다네? 개꿀이잖아?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다른 두 명에게서 뭐 이 사람은 좀 나랑 좀 내 의리를 지킨다. 사나이의 어떤 그런 우정? 의리를 느끼게 된 경험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없는데요? 비즈니스 사이야? 아니 무슨 의리를 느낍니까? 상호 오면 상호 뺍니다. 예. 뭐라고? 저는 의리를 느끼기보다 혐오감을 느껴요. 혐오감을. 나에게는 다른 두 명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장점이나 매력이 있다. 이건 자기 어필이야. 이건 당연하죠. 휘둘리진 않습니다, 저는. 옛말에서 그게 강단이지만 김정은이랑 따로 네, 이런 경우가 망할 때 추하게 망해요. 근데 민규야, 너도. 신발 간다. 너도. 우리 셋 중에 내가 장가를 제일 늦게 갈 것 같다. 논란이 있겠는 거? 사이 안 좋아요? 아니에요, 좋아요. 나는 시청자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데 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. 하나, 둘, 셋. 제 생각을 말한 건데 이게 왜 고집이 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. 이게 고집이야. 아니,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선생님 볼 때 그러면 솔직히 누가 고집이 제일 셀 것 같은지. 성태 여기에 있잖아 얼굴에 네. 고집이 쌓여있잖아. 여기 코에 고집이 몰려있어요. 근데 어쨌든 고집이 있어야지 자기 길에 이제 쭉 갈 수 있는 거니까. 맞아. BJ 중에 이 여자 괜찮다 매력을 느낀 BJ가 있다. 민교는 근데 들지 마. 진짜. 누나도 뭐라는 거야 지금. 자 하나 둘. 사실 여기 인생밥상 나오면서 핫세 누나의 요리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. 아 왜냐면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. 맞아. 누나의 감상은 이게 무병의 술병이었어요. 네? 맞지. 다음 질문 주세요. 특별히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. 저는 해파리 냉채 빼고 다 먹습니다. 나 닭발. 오케이. 누나는 뭐 싫어하는 거 있어? 나 싫어하는 거 없어. 난 다 잘 먹어. 대왕 애벌레 드실래요? 이런 먹는 거 진짜 대단하고
아니 고단백이야. 나 진짜 나도 먹어봤잖아. 마지막 질문 한번 주세요. 자, 하나 둘 셋. 어 있어? 네. 남순이부터. 항상 어머니가 직장에서 저녁 10시? 11시쯤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고기에 빨간 기름을 네, 다 떠와. 예. 그거를 그냥 볶음밥을 해줬어. 엄마 나 왜 고기 없어? 그러니까 그게 좀 눈치 보여가지고 고기는 좀 싸고 그렇고 되게 맛있었어. 전 어릴 때 바나나 우유 아시죠? 이 동글동글한 바나나 우유. 저 그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와! 그거 얼마 맛있는데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네. 가기 전에 4개를 먹었다가 다음날에 위장염에 걸려갖고 아 진짜? 예, 그 뒤로 제가 잘 안 먹습니다. 아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분홍 소세지. 어. 아 그 동그란 때 그 분홍 소세지 있어요. 그게 진짜 예전에 그 엄마가 줄 때 진짜 너무 맛있었어. 아 알죠 알죠. 그래서 저는 밥집 같은 데 가도 그런 거 있으면 좀 무조건 시켜요. 야 근데 이거 누나가 다 한 건데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성이니까 아, 맛있겠다. 아니 진짜 맛있다. 이거 무생채도 누나가 했어. 진짜 만약에 결혼할 여자 임종도 요리한다. 아 진짜 30년이 행복하다 했어. 그럼 해. 미쳤어? 아 나도 안 해. 제육이야 이거? 어 제육 김치 두루치기. 밥이랑 살짝 먹어봐. 맛있어. 고기 진짜 맛있네요. 아 그거 뭐예요? 전복 버터구이 하려고. 어! 36시간 해야 되니까 양치게. 예. 아~ 야 밥 여기 있으니까 밥 더 네? 먹고 국 더 달라고 하면 어. 할 테니까.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네.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야, 맛있네. 사람 아. 6시간 하려면 든든하게 먹어야지. 와 이거 뭐야? 누나 초장 있어요 초장? 아니 이거 버터구이여서 초장 아니라 그냥 먹으면 돼. 아 싫어요 초장 찍어 먹을 건데요. 초장 안 찍고 처음 먹어보겠습니다. 야 먹어 먹어. 나와. 아니, 아까워, 나와. 아까워. 한 번에 먹기 아까워. 와, 예술이네, 이거. 어, 방송감, 진짜. 야, 성태야, 너 진짜 맛있었나 봐. 야, 누나 국 더 줄게. 어, 나 잘 먹어. 사람들이 약간 좀 궁금해. 핫세 누나가 순위 정해줘. 우리 순위. 인기 투표? 어. 아, 맞네. 진지하게. 어, 진지하게, 진지하게. 너네 셋 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. 그러니까 매력이 아예 다른다니까? 어, 아예 달라. 어, 나는 1등은 진지하게 와꾸 빼고. 아, 저, 아, 와꾸 빼도 돼요. 1등은 이제. 코지기. 아 보세요. 매력은 내가 항상 1등이에요. 매력은 딱 몇 시간만 지나잖아. 그래, 너는 약간 딱 그거야. 웃음 싸게 하고 별로 나한테 온다 이런 느낌. 아 야, 그런 거 아니야. 그다음. 그다음은 남순이. 저는 뭐 누나. 아니 민규는 있잖아. 아 됐어요. 아 근데 세 명이 다 매력이 너무 다르다 진짜. 별로 그게 없어. 스포트라이트 받을 그게 몇 개 없거든. 그냥 비중을 좀 늘리는. 아,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. 민규 물배 채운다고? 제일 맛있는 게 물이길래. 장난이고! 인생 밥상 나와준 소감이랑 올해 나는 이 목표는 꼭 이루고 싶다. 뭐 예를 들면 뭐 남순이는 저번에 유튜브 100만 찍고 싶다 했거든. 아, 일단 오늘 여기 나온 거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질문 자체는 너무 재밌었고 은근함으로 이렇게 또 밥도 먹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았고 제 목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목표는 그냥 방송 계속 이어가는 거? 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진짜 네. 맛있었고. 네, 올해 목표. 목표보다 소원? 이상호 말뚝박대. 두 번째 나왔는데 어때? 첫 번째 나오는 거보다. 두 번째가 훨씬 나. 짧고 깔끔하고 훨씬 좋아. 근데 누나 비중이 별로 없어.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누나가 이걸 기획했으니까 기획이 남아야 되잖아. 별로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. 어 방송도 그래. 뭐 그러니까 OST 정확하네. 너무 그래. 내가 너네 셋이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. 아 굿찌? 아 굿찌를. 너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? 돈은 나보다 다들 많으니까 비타민 D. 아 제일 쓸데없는 거. 한 알 한 알. 아 야 이거 PPL. PPL 아니야 내 돈 주고 한 거야. 너 고마워 진짜. 고맙게. 어 진짜로. 감사합니다. 가봅시다. 가봅시다. 가자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. 누나 진짜 잘 먹었어. 누나 잘 먹었어.